과정이 뭐 박준호 만족스럽진 않고 본인도 좀 속 터질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데뷔 안 한 것도 아니고 데뷔하고 있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그런 좀 당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박준호 선수가 처음에 판을 벌려놓기를 많이 먹게끔 벌려놨고 반면에 최우선 선수는 너무 공격에 집중하는 나머지 뒷심이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뭐 비싼 유닛을 박준호 선수가 상상하지 않았죠. 네, 이제 본진 쪽에서 그래도 하이브는 지켰다는 점. 울타에서 K본도 파괴되고 뭐 챔버도 파괴되고 뭐 드론도 많이 잡히고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는 세이브되고 네, 드론은 다 잡히더라도 이후에 드론 다시 생산하고 타격 받은 만큼 미네랄은 더 늦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최우선 선수는 이런 견제는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보험용 멀티가 너무 늦었어요. 추가적인 멀티가 미네랄 멀티, 지금쯤 미네랄 멀티 쌩쌩 돌아가고 추가적인 가스 멀티 가져가면서 팩토리 다수가 늘어나는 와중에 이것이 멀티가 또 가져가고 있었으면은 이런 견제가 끝나고 나서 네. 박준호 선수가 다 피해 복구하고 나서 센터로 치고 나올 때 그때 다수의 탱크와 마인과 벌처 이런 물량이 뛰어났을 텐데 멀티가 너무 늦다 보니까 최우선 선수의 뒷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도 리플레이가 딱 나오는 장면만 보면 오 이거 이 사람이 졌구나 최우선이 졌구나 네. 근데 반대 상황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응 못 지을 수 있는 거고 해프로 구단 탈락 졌어요 이번에도. 자 이제 5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못 나올 뻔했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재동 못 보고 화성 팬분들 그냥 갔지만 얼마나 아까우시겠습니까? 이런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지금도. 네, 정말 한상혁 감독이 5세트에 딱 이재동 딱 카든 제대로 숨겨놓고 앞에서 박준호가 이겨줄 거라고 믿었고 박준호가 그걸 턴을 넘긴 상황인데 이재동 하면 누굽니까? 브로터스만 만나면은 1년에 한두 번 지는 그 선수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번 시즌 들어서 2승 1패로 1패하긴 했지만 그것도 주원맵에서 성룡을 상대로 패배를 했거든요. 네, 이번 맵이 이카로스인 만큼 이재동의 프로토스 전 의심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네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열 받아 있는 상태예요 이재동은요. 참 딱 이기고 바로 에이스를 찾아 갈 수만 있다면 이재동 자기가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럴 때 SK텔레콤 T1에 가뜩이나 경쟁심 많은 노재욱 선수가 요즘에 뭐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김태용이 가려가지고 자신의 그 모습이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건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습니다. 프로토스에겐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재동에게 한번 이겨주면 그런 그 그늘이 싹 그냥 한 번에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토스에게 절대로 안 진다고 불릴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영호! 이영호를 개막전에 잡았던 도적이거든요. 닛상다 첫날은 KT의 이영호 1라운드 마지막 날은 화승의 이재동 닛상 잡고 도지우 김태용 나오는 모습 뜨는 거죠.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화승 이재동 선수의 지형입니다. 세트수가 3대1로 뒤져 있습니다만 일단 이재동이 떴다는 거 화승 팬분들은 승점 2점 챙겼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에마스는 도재욱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재동 선수가 일단 승리를 만약에 거두게 된다면 그 다음에 참 오늘 신기하게도 T1이 아직까지도 저그가 한 장의 카드도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6경기에 저그를 출전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 화승 호주는 방태수라는 저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저그 대 저그만 3전 2승 1패를 거둔 선수가 있는 만큼 여기서 이재동이 딱 승리만 거둬주면 3대 3 애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결하면 이재동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태형 나와라 이거죠. 연습 깨주겠다. 그렇죠. SK텔레콤에 1라운드 연습 깨주겠다는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재동이 나와서 애결 나가서요. 네. 도재욱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만나서 이긴 적은 있어요. WCG에서 뭐 세트 한 번 그리고 스타리그 16강에서 한 번 하지만 재경기 가서는 졌고요. 그리고 또 프로리그에서 한번 또 이재동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2대1, 2대1 두 번의 공식 기록이 있는데 둘 다 좀 오래된 경기들이에요. 08, 09 시즌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달라진 면모를 이재동 선수에게 선보일 수가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고 애결만 가면 야 진짜 1라운드 최대 빅매치 나오는 겁니다. 이재동과 김태경이요. 물론 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화승 오즈
예, 바람이겠고 그걸 또 저지하기 위해서 결정권 여기서 또 끊어줄 필요가 있겠죠. 예, 확실히 그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고 예, 여기서 딱 끝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SKT1은 1라운드 마감하게 그럼요. 되는 것이고요. 여기 도저히 이기면 SK텔레콤 최초 라운드 전승 우승 전승 그리고 김태경의 10전 전승 이거 다 나오는 패 없이 무패를 다 기록 새로운 기록 e스포츠 역사 세운 네, 거예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두 마리 토끼 잡아놨고 아 이거 마무리 한 마리 토끼까지 잡는 그런 분위기에서 행여나 잡았던 것도 놓칠 아 그럴 리는 없겠네요. 김태경 선수 개인의 기록이니까 어쨌거나 지금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서 더더욱 분위기를 띄워야 이게 쭉쭉 2라운드 3라운드 가는 거예요. 네, 애결에 이 김태경 나오다 지면은 그것도 날리는 거예요. 아, 초반부터 이재동의 네. 들어온 장난이 아닌데요. 네. 이거 네. 장난 아, 미션이 달랐어요. 네. 그걸 잡으라는 미션이 아니었어요. 일단 앞마당 해처리를 네. 가져가고 있고요. 해처리가 되어라 했어요. 네. 네. 정말 무섭죠. 초반부터 드론으로 프로브를 팀 탭탭 뱉으면서 네. 야 이거 꼭 잡겠다라는 의지가 네. 얘는 잡아라예요. 네. 네. 초반부터 이렇게 드론으로 프로브를 이게 잡자고 이렇게 계속 따라오게 되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뭐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 간담이 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기싸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네랄의 프로브가 붙던 말던 저글링은 그냥 달렸어요. 빨리 캐논 하나 더 만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도적 선수는 좀 약간 약 올리는 듯한 상대방의 그런 막 집중력 있는 그런 살기들을 이제 피해서 약간 조금만 더 느긋하게 플레이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미네랄을 구는 듯한 그런 프로브의 느낌이었어요. 네. 저글링이 딱 압박 액션을 취하고 바로 돌아와서 3시 쪽에 멀티 하나 더 하고 이런 판단은 참 좋네요. 이재동 선수 어차피 프로토스가 얼만큼 저 심시티와 그 빌드 타이밍에 대한 연구를 했겠습니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압박감을 주자라는 정도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교전은 있었던 거거든요. 도적 선수의 프로브 움직임 좋은데요. 거기까지만 네. 해주면서 이재동 선수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오래 살아남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만큼 본진과 앞마당 쪽에서 자원 채취는 보다 안정감 있게 또 채취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글링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아 네 드디어 네, 결국에는 잡히긴 했는데 6저글링 상대로 오늘 굉장히 안정감 있는 컨트롤을 보여주네요. 프로브 컨트롤을 바로 반대 저글링에게 잡혔다라는 건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확장기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잡아듭니다. 양 선수들의 대결 일단 레어를 이재동 선수가 앞마당에서 가져가주고 있기 때문에 레어 타이밍은 체크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프로브로 또다시 한 번 더 정찰을 시도하는 도지혁 선수고요. 이재동이 잡아만 준다면 다음 저구전 해결 시나리오 충분히 화승도 역전 가능합니다. 2, 3세트 그 정말 아이고 가슴 칠리겠군요. 경기 내용이요 다 갚아줄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오늘 당일에 그냥 일단은 원프로브 빠진 모습을 또 이재동 선수가 체크를 했고 굉장히 양 선수다. 예, 움직임이 굉장히 가벼운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정찰하는 도적 선수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빈틈을 또 보여주지 않는 이재동 선수의 저번에 한기 프로 붙여놓는 모습도 그렇고요. 네, 역시 뭐 도적과 이재동 그 이름값에 걸맞는 퀄리티 경기가 나오고 있고요. 포지 공일업을 하면서 예, 어느 정도 질러 스피드업을 통해서 힘을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후에 중장기전을 생각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미리 눌렀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재동 상대는 분명히 뭔가 컨셉이 있을 거거든. 도저히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춰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재동 상대로 계속 프로브 정찰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이유도 자신의 컨셉이 이 타이밍에 맞는지를 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도저혁 선수의 스타게이트 이후의 테크트리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예, 일단은 아두운 올라가는 모습으로는 예, 이제부터는 질러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질러 스피드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예, 상대하는 이재동 선수는 여기서 맞춰서 최근에 저그 선수가 일단 전리 스피드업이 됐고요. 최근에 저그 선수들이 뮤타이스크 저글링을 활용하면서 하이브 운영을 또 프로토스 상대로 많이 보여주는 만큼 네, 예, 아콘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이재동의 뮤타이스크 타임이 상당히 중요해지겠고요. 자, 앞마당 쪽 게이트 하나 더 늘립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질럿으로 한번 피해를 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재동이 뮤탈이 나오면서 볼 거거든요. 자, 일단 다섯 번째 처리까지 늘어나주는 네. 이재동 선수고요. 자, 거세 욕심부려서 안 됩니다. 상대는 이재동이에요. 커세어로 6회 처리 운영이 아닌가, 맨 스타팅을 이미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고 커세어로 이제 세시 멀티 해처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커세어인데 이제 이 커세어가
이재동 선수의 미탈스크가 나오는지 아니면 스컬지 드론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스파이어 완성됐고 무사하게 오버로드 하나도 못 잡고 지금 딱 오버로드의 이동 경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미리미리 그 커세어 갈 길을 알고 움직인다는 듯이, 이건 어차피 적진에 있는 거니까 애초에 살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자, 봤어. 게이트 드러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볼 것만 보여주세요. 아, 여기서 얘까지 잡아줬어. 야, 네번질에서. 예. 야, 아, 도장 놀라, 도장 방금 놀랐어요. 도장 선수도 어이가 네.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죽어도 쟤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와요, 또, 또 와요. 네. 한 방 더 박아놓습니까? 한 방 더 박아놓죠? 아, 박았어요. 이제, 아, 이제 아 두 개 잃었습니다. 도장 선수 두 개 잃었어요. 자, 아, 약간, 아, 약간 동의하고 네. 있어요. 그쵸. 황당하네요, 정말. 네. 도장 선수 입장이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후에 미탈리스 생각한다고 했을 때도 커세어를 계속 모아주려는 게스백을 더 소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커세어가 날아가는 시점 자체가 더 늦어지는 것이고 이 질럿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도적 선수는. 자, 그래서 심시티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선거 두 개로 가야 그 전에 아 갔다가 잠치대기 네. 어디로 갑니까? 그럼 세지로 갑니까? 자, 일단은 히드라 두 개가 나왔는데 히드라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럴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네. 얘기가 되고요. 도적 선수의 로보틱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보틱스 바로 올려줘야 돼요. 자, 질럿이 될 거 뭐가 될 거 자꾸 이거 끊기면 안 됩니다. 자, 묵혀서 묵혀 상대편을 밀어내야 돼요, 도재호. 네, 상대방이 선거 콜로니가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드론을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도적 선수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 이번에 정면 갑니까? 한 7개 되거든요. 네, 두 개. 로커로 길막기. 자, 잡고 길 좀 덜 막혔어요. 네. 와, 잘 파고들었는데 이런 실수가 또 나오나? 네, 이게 드론이 드론의 희생을 그 희생으로 버틸 수가 돌아갈 수가 길이다. 오히려 러커가 길을 막혔어요. 러커가 드론 많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긁어야 됩니다. 긁어야 돼, 긁어야 돼요. 와, 아, 이거는 정말 의외의 피해인데요, 이재동 선수. 네, 고정 선수가 일단은 질럿들이 바깥을 했고 결국에는 이 질럿이 막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후에 또 다른 조합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도재호. 네, 아, 여기 직원이 나왔어요. 흔들립니다, 이재동. 정원이 빨려서 빨리 정리해야 돼요, 지금. 이미 본인이 예상하지 않은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뭐, 이번에 본질적으로 수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알고 거예요. 있었고 질럿이 올지 뻔히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거 나름 그 러커가 길만 잘 막았어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더 걸렸을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길이 열리나요, 질럿에게? 저 질럿들이 업저버가 나오는 타이밍을 벌어졌어요. 도적 선수의 업저버가 나온 타이밍을 네, 이 투럴커가 3럴커로 네, 앞쪽에 게이트는 뭐 파괴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더 많은 이동을 네, 거기 네. 어려워하나 돌아야 됐어요, 지금 이 러커는요. 아, 다크드랍을 준비하는데요, 도재호. 네. 근데 봤습니다, 봤어요. 집에 가야겠는데요, 저희는. 아, 도망... 야, 예술로 넘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야, 이정 선수가 금방 또 방역하면서 여기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도적 선수가 커세어를 모으고 다크 두기가 나오고 옵저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셔틀 옵저버보다도 셔틀을 먼저 생산해서 견제를 가겠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재동의 본진 쪽에 11시 타겟팅이 가장 높습니다. 네. 11시 쪽에 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감 잡았네요. 러커 볼걸 봐요. 없나요? 없는데요. 아, 이거... 러커 볼 디텍팅이 없, 디텍팅 눈이 없네요. 질럿 이러면 정면 뚫어버릴 수 밖에 없어요. 질럿 난입의 타격이 너무 큰 거거든요, 이게. 아, 이재동 선수 그냥 정면을 밀어버릴 생각인가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정면 밀어버릴 수 밖에 없어요, 병력이, 견제당하고 정면 밀어버릴 그렇죠, 겁니다. 밀려면 병력이 빠졌을 때 확실하게 밀던지 다크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밀기에는 지금 앞자가 너무 적어요. 캐런 늘면 안 됩니다, 캐런 늘면.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 되긴 하지만 지금 본진 쪽에 드론들 아, 난리 나는데요. 네, 이재동 이거 앞에니까 모릅니까, 이재동이. 반응이 늦어요, 이재동이요. 이재동이 반응이 늦어요. 아, 이거 도저 리쌍 나눴습니까? 네, 옵저버보다도 셔틀을 먼저 생산했던 도적 선수의 견제가 자, 한 박자 더 빨랐어요. 자, 이런 옵저 선수 이재동은 정면밖에 없어, 정면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재동도 드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동도 드랍을 노리고 있어요. 네, 자, 서로 바꾸기. 자, 떨굴 수 있습니까? 빨리 떨궈야 돼요. 아니면 정면을 가든지. 아, 그냥 드랍이 아닌가요? 그냥 기본으로드였나요? 네. 드랍을 하기에는 병력이 많이 보일 수가 없고 입구 쪽에 병력이 없기 때문에 캐논 라인만 뚫으면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철이 날아가는데요. 네, 본진은 끝났고 어제 본진은 끝났어요. 넥서스만 날리면 이 피해를 감수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도. 근데 정면이 몇 번 막혔거든요. 이제 실현합니까? 중간 노출되면 안 돼. 중간 노출되면 안 되고 네. 안정적으로 러커까지 가서 그렇죠. 4러커 똑같이 도저 선수의 네. 넥서스를 파괴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5번은 전에 거기서 두 개 안 돼요. 네. 에 히드라가 중요해요. 히드라로 도재욱의 옵저버를 잡아주는 그런 빛나는 선수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박수 치고 있을 때 도저히 이겼구나 하고 있을 때 이재동은 정말 다르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본진은 줄 거고요. 상대 본진도 가져오면 결국 이재동은 좋을 수밖에 없다. 핵심 건 뭐 다 있거든요. 그렇죠. 도재욱도 다크로 11시 쪽에 재미를 봤지만 자신의 본
본진 날라가면은 네. 장단 못 하거든요. 근데 네. 본진 쪽에 하이브도 아니었어요. 네, 이대도 있으니까 물론 앞마당이는데 앞마당은 건지 하면 그렇죠. 해설이가 네. 날아간 것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멀티 하나 날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디텍팅의 문제. 아, 게이드 다 깨지나요?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 수소 개발된 상황에서 아, 이쪽 40%까지 스파이어로 네. 이제 우석병적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제 동주 여기서 끝. 게이트 다 깨야 됩니다. 그렇죠. 게이트 확실하게 파괴하고 상대가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예. 네. 결국에는 아, 수비대요, 수비대요, 수비대요. 싹 날아가지 않았나. 네. 본진처럼 싹 정리되지 않았어요. 세시라는 보험 멀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보험 멀티가. 그렇죠. 아, 게이트 앞마당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병력 충원이. 이재동은 드론이 많이 잡혔지만 조금씩 히드라가 나오긴 하지만 도적은 질럿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가 병력들이 끊겼습니다. 아, 이제 땅이 없어요. 네. 도적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땅이 없어요. 야 이재동 와 입구로만 뚫으려고 네. 했으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 하나의 카드를 여지를 남겨둔 이재동 선수의 성견 지력이 대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손발이 하나 끊어지면 안 되더라도 목줄만 안 끊어지면 된다는 건 숨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동 선수 뭐 한 박자 빠른 옵저버보다 셔틀을 먼저 생산해서 견제 가졌던 도적 선수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당하고 당하더라도 상대방의 급소를 딱 찌르는 플레이 이게 이재동의 프로 탑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진을 과감하게 포기해 본진에 있어보다 스파이밖에 없거든요. 스파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는 거 깔끔하게 포기하고 상대편에 진짜 핵심 급소를 찔러버리는 이재동. 그러니까 이재동이죠. 4대2까지 왔어요.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대처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긴다 싶을 때 이렇게 해주면 흔들리더라. 이런 심리를 완벽하게 읽고 당할 건 당하면서 내줄 건 내주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커세어를 바깥으로 뺀 다른 데로 가게 만들고 드라브란 이 판단이 진짜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이제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SK텔레콤 정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빛날 대기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결 가게 되면 여기서 6세트는 끝나버리는데 애결 가게 되면 김태균의 전성, 김의 전성 여러 가지 것들 안 버리는 물거품으로 다뤄낼 수 있어요. 네, 그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6세트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지금 3연승을 먼저 달리고 나서 2연패를 당한 분위기 상황 화석적으로 완전 기운 듯한 스코어는 이제 3이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SK 기운을 끝내야 되고 화성원주를 이재덕 한 번 더 나오게 만들어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 과연 여기서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할지 화성 애결만 갈 수 있는 얼마 전에 졌다고 하더라도 이재동을 딱히 잡을 수 있는 가끔으로 김태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모르거든요. 화성 3경에도 뒤지고 있다가 4-3으로 극장의 명탄 드라마 1라운드 피엘레를 정말 아래